평택항과 베트남 물류 관계자들이 한 베트남 교역 증대 및 물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. 경기 평택항만공사는 6일 베트남 물류 대표단을 초청해 평택항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. 대표단은 평택항 홍보관에서 항만 유관기관 및 인근 기업, 평택항 물류 경쟁력 등을 접한 뒤 자동차 보도로 이동해 보도 시설 전반을 둘러봤습니다. 경기 평택 항만공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역 증진을 위해 2014년에도 베트남 물류협회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 베트남 물류협회 렛두이 힙 회장은 2014년부터 이어진 평택항과 베트남 물류협회 간 다양한 노력이 지난해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며 평택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물류 경쟁력을 베트남 현지 기업에게 적극 알리는 등 양국 교역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평택시와 경기 평택항만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, 필리핀 현지에서 선화주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에 나설 계획입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